예! 아, 맞습니다. 해투를 위한 맞춤 음식? 예. 10분? 10분? 오. 네. 진짜요? 왜냐면 하나만 하면 되니까. 너무 많이 하면. 자, 드디어 오늘 그 최종 후보로 채택이 된 간파전. 마음이 급하시네요. 우리 그 차 셰프가. 일단 간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빨리 해야 된다면. 이게 근데, 네, 네. 간단해야지 이렇게 빨리 하는. 그러니까. 아까 10분 안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네. 금방 해야 되니까. 시간 되고 있거든요. 2분 경과, 2분 경과, 2분 경과. 아, 지금. 이거 10분 안에 못하시면 탈락입니다. 네네. 지금, 예. 아, 이거를. 감자 하나에 양파 반 개라고 그랬거든요, 비율이.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또 사모님께서 직접 그, 저, 야, 이런 걸 왜 시켰니? 아, 조금 좀 드리면 이거 좀 채줄, 예. 채를 좀 얇게. 아, 써드릴까요? 네네네. 어, 칼질 잘하시네요. 아유, 네네. 제가 이거 다 저 프로그램 할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 예. 얇게 좀 잘라가지고. 잘 쓰신다. 얇게 좀 저 채를 썰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되면 돼요? 더 좀 얇게 좀. 더 얇게요? 더 얇게. 씹는 맛이 좀 있게. 아, 예, 좀 씹는 맛이 있게. 더 얇게 이렇게. 네. 그렇게, 그렇게. 머리 잘하시네. 어, 옆에 계시니까 원장님 같으세요. 근데 왼손으로는 이렇게. 근데 눈이 매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 눈이 너무 매운데요, 지금. 안과 가세요. 여기 조금만. 네. 이렇게. 아, 조금만. 네, 이렇게. 눈이 너무 매운데. 지금 저기. 왜 채 썬 걸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 좀 달궈주세요. 아, 이거 채 썬 거를 이미, 여기다 네, 넣어요. 아, 10분 안에. 불이 너무 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줄이시면 돼요. 아, 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네, 다 줄이시면 지금 네, 줄여드려요. 네, 이거 몰랐네요. 지금 아니, 입으로만 요리하시는 입으로만. 아, 얇게. 제가 예, 3분 예. 남았어요, 3분. 네, 네, 아직 빨리. 그죠, 사람 시켜놓고 잘 못 믿으시네요, 네네. 스타일이. 가루 아니에요, 가루. 무슨 가루가 필요한 네, 거죠? 소금이. 아, 소금. 소금, 네, 소금 아까 제가 넣었어요. 저 모르면 가만히 입 조심하세요. 아, 그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입 조심하라니. 아, 어른이 알아서. 아, 어른이. 아, 야. 아, 막걸리랑 먹으면 맛있겠다. 저기요, 요게 좀 넓게 좀 얇아지게. 어, 명절 같아, 냄새가. 네네네. 이게 지금 진짜 나, 차태현 씨 한 거잖아요. 네네네. 뭐, 아니, 근데 색깔이 괜찮은데? 아니, 안 익었는데요? 안 익었는데? 색깔이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얼룩덜룩해요, 이게 감자전이. 무슨 맛이 괜찮을까? 얼룩덜룩해요, 이 감자전이. 간장 양파 먹을까? 아, 그 먹을까? 그래서 좀 뒤에서 하라고 그랬어, 그랬네. 아, 우린 여기서 그냥 얘기나 하고. 자. 아, 나 이게 더 맛있겠다. 요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 맛있어. 타태현 씨가 직접 지금 현재. 네! 그때 음식 중에. 와, 진짜 가장 간단해요. 제일 없어 보인다. 정말. 아, 진짜 볼 수 없다. 정말 못 만들었어요. 예, 그렇지만. 에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어때요? 맛있을걸요? 그냥 뜨겁게. 요즘 저는 또 요 맛입니다. 예. 왜? 이 맛이 신정근 씨 같아요. 어떤 맛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재밌으셨거든요. 아~ 정말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맛있. 아~ 기대를 안 하셨군요. 안 좋은 것만 들으세요. 기대 안 하시고 아니, 저 칭찬을 안 듣고. 황민선 씨가 약간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방송 보니까. 어머, 상추 때깔 참 좋다. 농약을 얼마나 쳐가는 거야. 아빠랑 친하세요? 많이 친하진 않으세요. 네, 너무 저를 잘 하시네. 아, 이거 참 좀. 좀 찍어주세요. 바로 드셨어요. 맛있어. 뭐든 맛있게 드시네. 거의 맛있게 드시네. 입이 걱정하네요. 입이 굉장히 바쁘게 오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입이 되게 열심히 하시네. 이거 맛있게 드셔야 CF 드립니다. 맛있게. 근데 이게 도대체 내 국수보다 뭐가 낫다? 조금 더 여기까지입니다. 답이 바로 나왔어. 저 신정근 씨. 아, 맛있어요. 어? 네, 좀 맛있는데요. 아, 진짜요? 더 드세요. 진짜요? 네? 더 드세요. 그만해요. 아. 신정근 씨는 다 잘 먹잖아. 어때요? 아, 조카가 그린 같아요. 뭡니까? 뭐지 이게? 뭐 한 거야? 뭐 어떤 거 한 거야? 뭘 그냥 표현하고 싶어. 뭐야 이거 뭘 그려? 그림. 나네하고 그냥 뭐냐?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차태현 씨가 급하게 지금 이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초간단으로 만들다 초간단으로 만들다 보니까 확실히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하시면
맛있어. 진짜 우리 알프 가면 좀 다른 맛. 그러니까 아 이게 좀. 아. 야,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감사합니다. 그 은지원 씨의 컵밥이 유일하게 탈락을 했는데 과연 오늘 그 탈락의 기준은 지금 과반수인가요? 그렇죠. 네. 자, 차태현 씨가 만드신 간파전. 자, 과연 메뉴로 등극할 수 있을지 여섯 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네, 네. 자, 하나, 둘, 셋. 자, 아, 감사. 셋. 자, 아깝다! 아~ 역대 아~ 최저 아~ 득표. 득표가 무섭네. 창성경 안 누르셨다. 저는 제 국수보다 뭐 크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국수 아까 남은 거 없고. 나 좀 먹어봐야겠다. 만약에 국수 올라갔다면 몇 표 예상하십니까? 국수 뭐 있어요? 여섯 표? 하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추억을 먹은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아, 음식은 말 그대로 추억을 맛봤어요. 네. 예, 예. 아, 만약에 저희가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번 예. 또 나오세요. 네. 패자부활전 때. 다음번에 간장 떡볶이를 할게요. 그거 하시지! 간장 떡볶이 좀 하시지! 고창석 씨, 요거 말고 다음 후보 있습니까? 토마토 볶음밥. 진짜 이상한 거 같아요. 다른 듯이. 토마토 볶음밥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아, 궁금하다. 자, 오늘 해드리도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네 분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